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저수지 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저수지 레이드는 이렇게 생성된 건물들을 점령함으로써 정화수를 더 많이 획득한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저수지 레이드에 앞서서 본부 스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필수 아이템인데요. 정찰 방해 전파 24시간짜리 이거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찰 방해 전파가 가동됨으로써 이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입장이 활성화됐네요.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3분은 대기시간입니다. 이렇게 각 시설별로 생성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시설이 생성되면 점령을 통해서 정화수를 획득하면 됩니다.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되겠습니다. 아, 예, 여길 뺏었네요. 아, 예. 저희가 지금 아래쪽 식수 처리 공장 4번하고 위쪽 식수 처리 공장 3번까지 다 뺏었습니다. 태양열 발전소까지 저희가 차지를 했는데 지금 정화시설 2번을 빼앗겼습니다. 정화시설 1번은 다시 또 차지를 했고요. 굉장히 치열하네요. 현재 대부분의 지역을 저희가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투스타를 엄청 털고 있는데요. 여기 도와주러 왔습니다. 지원병력이 왔네요. 중앙 저수지에 병력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저수지 앞에서 투스타가 저희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투스타 지금 무님이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지금 정화수량은 거의 94,000이 넘어가고 있고요. 더블 스코어 이상 트리플 스코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저를 공격하는데요. 근거지가 불타고 있네요. 방어력이 다 떨어지면 아웃이 되니까 화재 진화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또 투스타 원스타님께서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물탱크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물탱크도 점령에 성공했고요. 현재 20분이 채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또 왔네. 일단 위치 이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초토화 됐네요.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물탱크까지 거의 다 저희가 먹어갔고
예, 거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예, 승리하였습니다. 총 정화수량 39만 4978로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저는 전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병력 처치 포인트는 많지 않은데요. 건물 정화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통해서 수집한 정화수도 있고요. 저수지 레이드 결과입니다. 저희 동맹이 승리했고요. 저수지 코인 2000개의 보상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저수지 레이드 솔로 결과입니다. 저는 정화수 82,064개를 채집해서 동맹에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상은 저수지 코인 7,200개하고 바이오캡 1,200개 외 많은 아이템들입니다. 획득한 저수지 코인은 우측 상단의 저수지 상점에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